개인 매니저분들이 다 있으시죠? 그러실 정도로 일정들이 바쁘다라는 얘기 들었거든요. 네. 그러실 것 같아요. 아니, 한 분 한 분들이 거의 연예인들은 될 게 아닌 정도의 스케줄을 소화를 하는데. 연예인분들의 매니저 개념은 조금은 아닌 것 같은데. 많이 다르죠. 많이 다르죠. 예, 운전이나인지 뭐 이런 것들을 챙겨주시는 분들은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. 스케줄들도 좀 정리해주고. 그렇죠. 네, 그렇죠. 스케줄을 네. 정리를 안 해주시면 다 엉켜가지고. 그럼 헤어 메이크업 네. 하시는 분도 같이 움직이시고. 네, 그렇지. 보통, 네. 근데 보통 요즘은 아니, 근데 여자 방송도 좀. 맞아, 그럴 것 같아. 맞아, 그러네. 왜냐면 그 영상 찍을 때 항상 네. 봐줘야 되니까. 네. 의상. 네. 뭐, 의상도 네. 그렇고. 아,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의상비도 꽤 될 것 같다. 그렇겠지. 그죠? 다, 그, 그렇죠?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전부 구입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? 아니면 뭐 협찬을 받아야 돼요? 어떻게. 근데 그러니까. 내가 보니 협찬 받기가 애매한 사이즈. 내가 봤을 때 못 받아요. 아, 사이즈가 없습니다. 다 사야 되잖아. 돈이 더 들지. 아, 그러면은 의상도 다. 저희 다 구매하죠. 네. 다 구매를 하시는구나. 네. 저 같은 경우는, 그러니까 팬분들이 좀 많이 생기셔가지고. 아, 저요? 이 회사에서 전 지금 머리 발끝 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. 옷을? 네, 그냥. 부럽습니다. 정말 그냥 선생님 있고 우리 역사 좀 많이 알려주세요. 그 회사 사장님이 네, 직접. 협찬이 들어오는 거네. 안 팔려도 좋다. 역사를 많이 어? 2월 상품 주는 거 아니야? 작년 거 자꾸 주는 거 아니야? 진짜. 어차피 매출 도움 안 될 거 아니지만 역사 좀 많이 알려주세요. 복받았죠, 제가. 의상비 너무 많이 들 것 같은데. 저는 좀 그런 편이에요. 안겹치기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? 저는 네. 저는 저 강의 들어오는 친구들 중에 웃긴 얘기인데 현장에서 의상 입는 거 보겠다고 오는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저는 의상 엑셀로 정리를 해요. 그래서 같은 강의의 의상 안겹치기. 아, 그렇지. 아, 엑셀로 정리. 피디님 이거 자수이게 카메라에 들어가요. 아까 운전해주시는 분들 따로 있으신 것도 딴 게 아니고 운전을 하는 이동 시간에도 계속 일을 해야 돼요. 그거를 위해서 시간 벌려고 그렇구나. 계속 그렇게 하는 거고 아까 제가 뭐 밥 먹는 것도 막 진심이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현장 수업을 하면 이제 저희는 주말이 피크거든요. 근데 뭐 또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토요일, 일요일 날 3시간씩 각각 4타임씩 수업을 해요. 아이고야. 그러면 그 3시간, 3시간 사이에 30분 동안 쉬고 화장실 가고 커피 마시고 밥 먹는 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. 아. 체력적으로 부담이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그러니까. 하루 4~5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안 그러면 버티지를 못해요. 그리고 또 말하는 직업이잖아요. 네. 말하는 게 엄청 이게 칼로리 쓰면 엄청나요. 그렇죠. 말도 그냥 조곤조곤이 아니고 막 에너지가 세게 말하면 저는 그거를 하루에 뭐 10시간, 12시간씩 계속 얘기를 하셔야 되니까 힘이 들 수밖에 없네.